붉게 달아오른 화덕주변에 이야기꽃이 피어나고 잘 익은 굴들은 톡톡 소리를 내며 입을 쩍 벌립니다. 참나무 장작에서 피어난 연기에 눈물이 찔끔거리지만 입안에 퍼지는 바다 내음에 엄지손가락이 절로 치켜올라갑니다. 추워야 제맛인 굴구이가 시작됐습니다. 은은한 장작 냄새가 배인 굴맛도 좋지만 껍질째 굴을 구워 까먹는 재미가 으뜸. 여기에 싱싱한 굴을 넣어 끓인 떡국은 놓칠 수 없는 또 하나의 별미입니다. 겨울 이게 굴구이를 위해서 겨울이 기다려지는데 이렇게 몸도 마음도 굴을 먹으면 더 건강해지는 것 같고요. 이곳 자연산 굴은 한입 가득 찰 만큼 속살이 크고 육즙이 풍부하고 담백한 게 특징입니다. 직화구이로 해서 맛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굴구이는 11월부터 3월 말까지 합니다. 굴구이 집 앞에 펼쳐진 해맞이 명소 소등섬도 명물. 굴구이 천국으로 변신한 겨울 남쪽 폭우들이 전국 미식가들의 입맛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현철입니다.